친구 여러분, 지금 현재 온도 36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 무려 35.9도. 정말로 터는 에어컨이 있을까요? 일단은 에어컨을 파는 곳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나... 우와, 진짜 에어컨이 정말 많아서 진짜 시원해요. 적정 온도를 맞춘 시원한 바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쾌적함. 이곳에서 천연 에어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여기에 있는 에어컨은 다 전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타는 에어컨은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이 아닌데? 전기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천연 에어컨을 찾아왔건만, 여기엔 전기에 연결된 에어컨뿐이네요. 친구,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제가요, 지금 천연 에어컨을 찾고 있는데요. 네. 혹시 여긴 천연 에어컨은 없나요? 천연 에어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모델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에어컨이기 때문에 전기가 다 들어가는 것들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전기가 필요 없는 천연 에어컨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원해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바람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인 바람만 있다면은 온도가 더운 날씨엔 더운 바람이 오게 되니까 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얼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원한 바람과 얼음. 친구가 천연 에어컨을 찾으시는 거면은요. 네. 시원한 공간이 있는 동굴을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 동굴. 천연 에어컨을 찾기 위한 두 개의 단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바람과 냉매제 역할을 할 얼음. 동굴에 가면 천연 에어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더위를 뚫고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어요. 그러게 친구 여러분, 아직도 온도는 높습니다.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이 동굴에서 진짜 천연 에어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늘진 곳에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는 예은대원. 여기저기서 긴 옷을 챙겨 입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꾸러기 친구들, 지금 이 입구 앞에만 왔는데도 에어컨 온도랑 비슷해요.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갔다 온 친구들한테 동굴 안이 어떤지 물어보러 갈게요. 야, 지금 왜 더운데 긴팔 입고 있어요? 아, 동굴이 많이 추워서. 얼마나 추운데요? 겨울만큼 추워서. 친구야, 지금 동굴 안 들어갔다 왔잖아. 속 안에 지금 어때? 속 안에 되게 시원하고 추웠어요. 지금 동굴 안에 어때요? 너무 추워요. 추워요? 네. 렌즈고바크 완전 차가워요. 모두 춥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지금 동굴 안에 갔다 온 친구들이 모두 다 춥다고 하는데요. 추우면 분명히 천연 에어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올게요. 엄청 추워. 지금 진짜 추워요. 안에 들어가면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진짜 천연 에어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동굴 안에 천연 에어컨이 있을까요? 여기 너무 추워요. 에어컨이라도 트신 거예요? 네, 여기 많이 춥죠? 네. 등산로 붙어 있고. 동굴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할 게 있었네요. 그럼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동굴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잠깐요. 아, 예전에 광부분들도 이곳에서 일하실 때 안전모와 장비를 이곳에서 착용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네. 네. 천연 에어컨을 찾으러 동굴 안으로 출동! 선생님,
여기는 무슨 동굴이에요? 네, 이 동굴은 총 연장 7.8km, 깊이 275m의 동굴로 1912년부터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다가 1972년에 폐가